단어, 그다음에 구, 절, 이 개념이죠. 이거는 레벨과 상관없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단어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 단어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아주 기초적인 걸좀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그래야 문장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강의하지만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쉬운 문법 용어라는 게 제일 어이없는데 사실 쉬운 문법 용어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봐봐. 니네가 의사야. 의사인데 만약에 의학 용어를 해야 돼. 의학 용어. 근데 만약에 무슨 약이 있어. 비타민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 이해돼요? 뭔가 그,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의사가 쉽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용어를 쉽게 바꿔가지고 말하면 되냐? 대화가 안 되잖아. 그쵸?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법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 그 다음에 구, 절, 이 개념이죠. 이거는 레벨과 상관없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단어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 단어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아주 기초적인 걸좀 알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그래야 문장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모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단어가 모이면 이때는 또 뭐라고 하냐? 이걸 절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구와 절의 공통점 뭐예요? 그렇지. 구라는 말과 절이라는 말의 공통점은 둘다 뭐다? 단어가 두개 이상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차이도 있겠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many apples라고 하면, many apples 그럼 많은 사과들이야. 이건 그냥 구야. 근데 예를 들어서 many 한 다음에 apples 한 다음에 여기다가 grow 이러면 하나의 절이라고 해요. 왜 절이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이 apples라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이 표현 안에서, 여기서 이세 개의 단어 안에서 주어라는 개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grow라는 아이가 여기서는 뭐가 될수 있느냐? 동사라는 개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과 구의 공통점은 단어가 두개 있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둘의 차이점은 절에는 주어 할 만한 것과 동사 할 만한 것이 동시에 존재해. 그래서 주어 할 만한 것과 동사 할 만한 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걔는 그냥 구야. 여기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의 이해는 되죠? 그럼 예시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구죠. A small boy. 이건 작은 아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투부정사 구란 말 들어본 적 있지? To study English. 단어가 모여있는데 얘네는 주어 동사가 없어. 이 안에는 여기 스터디의 동사가 아니야. 투부 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 스터디 잉글리시 또는 우리가 흔히 동명사라는 게 동명사 스터디 잉글리시 동명사 구 투부 정사 구그 말이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절은 뭐냐? 절은 어떤 거냐?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예를 들어서 I go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마침표를 찍으면 그때는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침표를 안 찍으면 절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I go and you go. 나 go, 너 go. 그럼 여기는 절이 몇개 있어? 이 안에는. 그렇지. 여기서 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뭐 때문에? 바로 동사의 개수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이 두개 있는 거지. 그두 개의 절을 연결해 주는 애를 접속사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접속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 접속사를 가르칠 때 절과 절을 뭐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한다 그러잖아. 그건 아니고 원래 모든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다가 절 하나 추가시키듯 접속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절의 구동요소가 뭐였어? 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동요소가 뭐였어요? 그렇지. 주어랑 동사 개념이죠. 그럴 때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접속사 얘기하면서 일부 접속사가 뭐 역할을 할수 있다?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했지. 이거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가 오고?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온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거야. 왜냐? 접속사가 뭐 역할을 한다면? 주어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주어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거죠. You, I know. 나는 안다. Who will come? 여기에서 이 who가 뭔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만큼의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쵸? 그러면 동시에 얘가 지금 이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앞으로. 어떤 것들.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몇개 리스트 있는데 걔네들을 외우면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럼 빼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 Who came?
yesterday. 누가 나는 안다. 누가 어제 왔는지라는 말이지.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접속사까지 연결돼서 지금 여러분 구와 절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봐봐요. 여기에 came이란 단어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어. I know who yesterday 이런 말은 불가능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who를 말하고 다른 걸 쓸 수 있어. 이렇게 가지고 I know 한 다음에 why. 근데 why came이 안 돼. 왜냐? why는 주어 역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he를 쓰면 돼. 그래서 난 안다. 그가 어제 왜 왔는지 라는 말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이해되는 거야. 접속사라는 개념은 일단 그러면 뭐는 없어도 주어는 없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뒤에는 동사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파트 5 문제 풀면서 맨날 뭔 얘기합니까? 동사 어디냐 물어보지. 동사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접속사는 구와 구, 절과 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엉터리고 제대로 말하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뒤에다 뭘 쓰느냐? 동사를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주어가 필요 없고 역할을 하지 않다면 주어가 필요하지. 근데 단 예외가 있어. 원래 영어는 예외가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예외예요. 그리고 비교급 접속사. 등위 접속사와 비교급 접속사는 뭐 할 수 있냐? 앞뒤가 같은 경우 생략할 수 있어요. 뭐를? 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서 봐. I like apples. I like apples and bananas야. 자, I like apples and bananas. 이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I like apples 그리고 and I like bananas. 원래 이게 진짜 문장이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느냐? and의 특징상 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구와 구를 연결하고 단어를 단어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and 뒤에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한번 대등관계 이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and to take a rest. 그래서 이렇게 쓰기 하지 우리가 보통. 나는 집에 와서 쉬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게 옆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만 같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예. 경우에 따라서 to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예? 오케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and or 그 다음 봐봐. You are tall. 너는 키가 크다. 근데 tall로 쓸 수 있지. Then me.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건 틀린 문장이고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문장은 이건 틀린 문장이지만 그냥 맞다고 봐주는 겁니다. 원래는 틀려요. 원래는 I라 써야 돼요. 왜냐면 I am tall이거든. 너는 내가 키가 큰 것보다 네가 더 키가 크다. 이거야.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 then이라는 단어가 그럼 원래는 뭐냐? 얘는 원래 항상 접속사예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영어, 현대 영어에서는 뭘 맞추냐? 이 자체를 현대 영어에서는 얘를 접속사로 안 보고 그냥 전치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근대 영어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토익에서는 얘를 접속사로 안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만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틀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다가 주어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내 대학원 1학기에서 연구 발표 주제였었어. 자, 여기 알겠지? 그 여기는 이거는 뭐 할 수 있냐?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you are taller than I를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그냥 me를 쓰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뒤에 than이 있을 때는 뒤에다가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토익에서는 당연히 I를 골라야지. 자, 얼책에서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얼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I like you more than him이 있고 he가 있죠. 자, 보시면은 I like more than he가 있고 I like more than him이 있지. 자, 앞에 있는 거는 I like you more than he likes you야.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런 말이야. 그 오른쪽은 뭐냐면 I like you more than I like him. 차이가 느껴져요? 왼쪽 거는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 말이고 오른쪽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 말이 되는 말이 다르지.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어까지 다시 써줍니다. I like more than he does. 이렇게 많이 써. 일반적으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방금 이 두 가지 말했던 비교급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접속사들은 뒤에 뭘 써야 된다? 동사라는 개념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그게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접사 문제 풀때 맨날 뭐부터 보라고 그래? 맨날 동사부터 보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거 뭐니까? 지금 내가 뭐 얘기합니까? 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에는 어떤 절들이 있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죠. 구에도 마찬가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어. 그건 뭘까? 구라는 것은 단어 두 개가 역할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얘기하는 거지. 절 마찬가지.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뭔 역할을 한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그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는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형용사절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뭐라고 그러냐? 관계사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관계사란 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의 이름에 relative clause라는 어떤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noun clause. noun clause가 뭐냐면 영어로는 이걸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noun clause. adjective clause라고 하면 보통 adjective clause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주로 뭘 배우느냐? 바로 얘를 우리가 relative clause랑 같이 배워요. 이 relative clause 뭐냐? 우리나라 말하면 봐.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관계사절. 그러니까 relative clause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명사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관계대명사 배울 때 앞에 뭘 꾸민다고 그래요? 선행사란 말 들어본 적 있지? 그 말이 이 말인 거야. 선행사를 꾸민다라는 말 하는 거지. 그 선행사가 명사죠. 명사를 꾸민 아이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래서 그걸 형용사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 그대로처럼 관계사절이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 이름이 relative clause라서.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부사절은 뭐겠어요? 어떤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의 이 절이 뭐 역할을 한다? 부사처럼 쓰인다. 그걸 부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볼게 명사절인 거죠. 그러면 내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적 있죠, 여러분.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요거 이제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봅시다. 자, when I arrived란 이 아이는 무슨 절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when I arrived는 뜻이 세 가지로 통해요. 첫 번째는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두 번째는 내가 도착했을 때. 세 번째는 내가 도착한 뭐 이런 개념이 돼. 그러면 여기서 you may know 여기서 이 may라는 단어 뒤에 있는 know라는 단어가 바로 동사인데 얘를 유념하게 봐야 되는 거야. 왜냐? know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라는 개념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뒤에 오는 아이가 뭐라고 이해되는 거야? 목적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절이 여기서는 무슨 절로 쓰인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무슨 절? 명사절로 쓰이는 거지. 이해돼요? 문장에서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 문장 봅시다. is가 동사예요. 동사 앞에 하나 세트가 있어. 이 세트는 그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그렇지. 주어 역할을 해야 되지. 주인 내 말이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그러냐?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봐봐요. you saw me. 너가 나를 봤다. 그 문장이 끝나버렸지. 그러면 뒤에는 무슨 절은 절대 못 올까? 문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명사를 못 쓰지. 그럼 명사절은 절대 안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봐봐. I know your name. 한 다음에 뒤에다가 명사를 또쓸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죠. 아, you saw me. 뒤에 더 이상 명사를 쓸 수가 없어. 그 뭐야? When I arrived. 그 무슨 말일까? 이거는. 뒤에 있는 아이가 의미가 명사절에서 언제 도착했는지라는 말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내가 도착한으로 골라야 할지, 내가 도착했을 때로 골라야 할지. 여기서 내가 도착한 나 그런 말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사절이라고 보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형용사절이 아니니까, 명사절도 아니니까. 어차피 절은 셋 중에 하나야, 기본적으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래 봅시다. When I arrived라고 콤마가 찍혔어요. You saw me. 내가 도착했을 때넌 나를 봤다. 그래서 when I arrived가 뭐냐?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의 부사절의 개념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뭔 부사절이냐? 여기 있는 so라는 단어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사해. 그래서 우리가 시간 부사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because라 그러면 그때는 이유의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you saw me because I arrived. 그럼 내가 도착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봤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아래 봅시다. 자, you may know date. know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 버리지. 그럼 더 이상 얘는 명사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쓸만한 게두 개밖에 없다고. 뭐 내가 도착했을 때 아니면 내가 도착하는데 앞에 데이트는 꾸밀 수가 있거든 얘가. 그래서 너는 내가 도착한 그 날을 알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너는 그날을 알 거야 내가 도착했을 때. 근데 말이 이상하지 않냐 약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내가 도착한 그 날을 알 거야 라는지. 그 아래 보면 The date I arrived. 내가 도착한 그 날은 비밀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절이 하나만 있어. 마침표가 찍혔어. 그럼 끝이야. 그냥 I love you. 마침표 찍으면 그냥 그게 끝인 거야. 절이 문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럴 때뭘 신경 써야 돼? 반드시 접속사를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방금 내가 봤던 것처럼 어떤 게 중요한가를 봐야지.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어떤 동사가 메인 동사인가를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해진 게 있어. 뭐였냐면, 우리 여러분 나중에 꼭 가서 보세요. 이따가 카페에 검색할 접속사라고 검색하면 제목으로 검색하세요. 나중에 접속사 접근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알려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겁니다. 자, 요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접속사라는 게 아까 내가 뭘 끌고 댕긴다 그랬지? 항상 동사를 끌고 댕긴다 그랬지. 그래서 접속사가 끌고 댕기는 동사는 늘 종속절의 동사예요.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만 한단 말이야. 종속절과 주절을 우리가 분리할 때는 앞에 접속사가 없으면 주절, 있으면 종속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접속사 때문에 추가 동사가 하나 온다라는 거지. 추가 동사가 오는 것뿐인 거야. 걔가 메인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접속사로 동사가 어떤 형태인지, 얘네가 명사절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사절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효용사절, 즉 관계사절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는 동사가 정해주는 거지. 동사가 목적 없어. 그럼 얘는 뭔 역할을 해야 돼? 명사 역할을 해야 돼. 왜? 목적이 필요하니까. 동사가 목적어가 있어. 근데 보니까 뒤에 있는 단어랑 얘랑 연결이 전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얘는 그냥 부사절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동사의 목적어랑 보니까 여기 있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의미가 너무 연결이 돼.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효용사절, 우리 흔히 말하는 관계사절로 쓰인다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그런 예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문들이. 이렇게. 그게 효용사절을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 영상 꼭 보라고. 이게 뭐냐면 예시를 들어서 해놓은 거야. 내가 예문을 들어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요건 옛날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토익을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2018년 7월이니까 작년 거네요. 작년 딱 요맘때 지네요. 뭐라고 쳐야 돼요? 이거 접속사라고 검색하면 돼요. 모르면 나한테 카톡 보내. 그럼 내 링크를 줄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모든 동사가 과연, 아니 모든 접속사가 과연 명사절, 효용사절, 부사절 다 만드냐?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후로 시작하는 절은 후로 시작하는 절은 무슨 절을 못 만드느냐? 이런 부사절을 못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할게 있어. 바로 뭐냐? 명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 부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 형용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를 외워야지. 그래야 뭐할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절이다? 그러면 일단 먼저 걸러낼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 빈칸 자리가 부사절인 거야. 근데 보기에 what이랑 which이랑 who가 있어. 그럼 걔는 다안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걔가 답인 거야. 토익은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맨앞 칸이 비어 있어. 거기에 me 쓸수 있어 없어? me. 왜안 돼요? 여러분이 거긴 주어 자리라고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치? 주어 자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목적격 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여기는 무슨 절인 것 같아? 100% 명사절은 안 되고 돼봐야 부사절이랑 형용사절이 될 건데 미를 꾸밀 수 있는 아이가 없는 거야. 그쵸?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후절을 뭘로 볼 거냐? 이거를 뭘로 어떻게 봐야 돼? 안 돼. 그러니까 후를 못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잘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얼책의 102 쪽을 보면요. 얼책 102 쪽. 뭐안 펴도 됩니다. 제가 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 102 쪽을 외워야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뭐냐? 어떤 접속사가 어떤 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접속사가 있고 동사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동사, 접사, 동사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얘네처럼. 동사, 접사, 동사다. 그러면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인지는 이 앞에 동사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얘에 따라서, 얘에 가지고 있는 문장 구성에 따라서 얘가 무슨 절이냐. 명사, 형사, 접사절이 정해지는 거지.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는 because는 못 넣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 절을 주니 한번 봐봐. 여기는 이 절이 명사절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는 because도 안 돼. if는 만약에 뭐뭐 라면일 때는 안 되지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기는 배기 쪽을 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부사절이야. 여기가 부사절이면 후를 못 넣는 거야. 명사절이면 여기다가 as soon as, as long as, since 이런 걸못 넣는다라는 거지. 왜냐? 이 자리는 명사절 접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할 유무에 따라 다른 거 그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절이 무슨 절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속사와 동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멀리 걸어왔어요. 뭐부터? 단어의 구부터. 그래서 단어가 두개 이상 있으면 그걸 구라 그러고, 근데 그구 중에서 뭐가 있으면 동사 쓸만한 게 있고 주어 쓸만한 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을 하나 어디다가 맹맹하게다 추가시키고 싶을 때 접속사라는 걸 넣고, 그 넣을 때는 반드시 원래의 문장에서 내가 어떤 절로 들어와야 되는지는 누가 정한다? 원래의 문장이 동사가 정한다. 그리고 그 동사에 따라서 들어갈 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일반적인데, 그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 만약에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얼책 배기 쪽에 있는 이 접속사들은 전부 다못 넣는 거야. 왜? 얘네는 전부 다 무슨 절이니까? 부사절을 만들어내니까. 물론 일부 이 중에서 명사절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서 명사절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럼 올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분 이푸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부사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접속사 후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when 같은 경우는 다 돼. 그때는 뭐 해야 돼? 의미를 봐야지. 왜냐면 when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되니까, 옵션이.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자, 다시. 만약에 형용사절을 넣어야 돼, 거기다가. 정황상. 그러면 if는 될까, 안 될까? if는 명사절과 부사절만 만들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못 넣는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 했지.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하냐 못하냐 얘기 했지. 이해되죠?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이 예문에서 어딨냐? 여기 이 예문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when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가 when 왜안 될까? when은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no 때문에 명사절은 합격이지. 근데 뭐가 안 돼? 주어 역할을 못하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 근데 어떤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 두 번째는 어떤 역할?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수 있는 애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얼책의 배기 쪽을 이제 여러분이 왜 드는 게 뭐냐? 명사절 접속사면서 O 있는 애 중에 이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답인 거야. 보기에 있다면. 만약에 두개 이상 있다면 그때는 뭐 하면 돼? 의미를 파악하면 돼. 변경을 설하면 되죠. 아니요. 이 OX는 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야. 즉,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 뒤에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접근법이 나랑 좀 다른 것뿐이지. 자, what 뒤에는 불완전해 온다고 배우죠. 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가? what이 어떤 명사적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이 머리를 바꿔야 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늘 완전한 절의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뭐할수 있냐면, 그래야 다른 어떤 객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가서 명사 역할을 하거나 할수 있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가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w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거야. when 뒤에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 what은 명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뒤에 뭔가는 없어야 되는 거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보고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what을 쓸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when은 뒤에다가 완전한 절이어야 돼. 왜냐면 when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절 안에서는 얘가 부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연 질문.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올까? 불완전한 절이 올까? that. 민영, that은 완전한 절이 불완전한 절이 봐. 둘 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절의 대시, 즉 내가 사용하려는 그 절이 명사절이야. 그때 접속사가 대시야. 그때 대신 명사절 접속사에서 대신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이 와. 그래서 you know that I am Korean 이게 되는 거야. 언제 오느냐? 대시 문장에서 접속사 쓸때 언제 쓰이느냐? 바로 이럴 때가 있죠. who나 which를 대신에 쓸 때가 있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 예문에서 아까 우리 예문 있지?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 who 지금 who는 지금 뒤에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주어가 없죠. 이때 대세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대시 관계되면서 who 대신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 뒤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완전한 절의 구조가 온 거지. 왜냐면은 대시 주어 역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이 틀린 거지.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명사절 접사 대세는 완전해 안전해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면 그때는 불완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that이 명사절일 때의 활용과 관계사절일 때의 활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표를 외우셔야죠. 열심히 배기 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OX라는 건 뭐냐? 이 아이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이 단어 뒤에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인데 O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X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지. 왜냐면 X는 역할을 못 하니까. 어떤 역할? 대명사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요게 여러분 O, D, N, D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지. 왜냐면 이 O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은?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이거 뒤에 불완전한 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O에 있을 거예요. 우리 얼책에. 물론 여기 있는 접수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게 전부는 아닌데 일단 토익에 필요한 것도 위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반드시 이 표를 정리하고 외우셔야 돼요. Got it?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접속사에 아주 기본적인 걸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내가 설명드린 게 아주 생기초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 또 카톡으로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